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 환승연애2 규민, 혜은 커플의 이야기 아마 마지막이 될것 같아요. 오래 보관해뒀던 스토리네요. 음. 규민씨는 나연씨를 선택했죠. 어, 마지막 데이트를 나연씨씨를 선택하고 그 이유가 나연이랑 있을 때 가장 재밌고 제가 호감을 가장 많이 느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만약에 딱 하루가 아니더라도 혜은이랑 저녁까지만 같이 먹었더라도 고민을 훨씬 더 많이 했을 것 같다. 혜은에 대한 그리움이 많이 커져버려서... 그 스스로가 모르겠다고 하는데 규민씨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보면 규민씨에 대한 마음을 초반보다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보면서 아 규민이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조금 더 알게 됐거든요. 물론 내가 아는 게 전부는 아니지. 또 규민씨라는 사람은 또 깊이가 더 있을 테니까. 근데 규민씨가 스스로가 감정 조절을 하고 내가 이 사람이 바라는 규민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없고 과거에 나와는 단절이 됐고. 그리고 나는 좀 성숙한 사람으로 점점 가고 있는데 상대는 그대로이구나 상대가 만약 좀더 예전에 나를 설레게 했던 그런 발랄하고 투명함과 성숙함을 동시에 갖춘다면 뭐~ 잘될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그대로고 그때 내가 받았던 그런 신뢰의 금이 갔던 그런 부분들이 뭐~ 복구가 안 된다면 좀 힘들겠다가 아마 규민 씨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반이었다고 이제 처음에 이제 인터뷰할 때 얘기를 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규민 씨의 감정은 혜은 씨를 계속 향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이 당시에는. 근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그런 걸 통해서 상대가 처음부터 까지 원하는 선택을 할수 있도록 어, 내가 어떤 개입하지 않으려는. 근데 그게 좀뭐 과했다면 과했을 수 있겠죠. 그게 상대한테는 계속해서 상처가 됐었고 이게 초반에 아마 같이 투입이 됐다면 규민 씨의 이런 행동이 혜은 씨한테 이렇게까지 상처로 남지는 않았을 순 있을 것 같아요. 어. 혜연 씨가 뭐 나연 씨랑 친해지는 그런 것도 조금 시간이 지나서였잖아요. 처음에 오자마자는 이렇게 서로 서로 친한 척하고 막그날 뭐 이렇게 술도 마시고 했지만 진짜로 이렇게 친한 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친해지는 건. 근데 이 사람과 친해지기 전에 규민과 데이트 나가고 이런 걸 먼저 보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더 혼자라는 느낌을 받고 더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아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규민 씨가 원하는. 규민 씨가 추구하는 이게좀 감정 조절이 되고 좀 성숙한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기가 좀더 힘들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건 규민 씨는 그래서 내가 감정을 조절하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의 감정을 처음에는 조절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어른스러운 태도고, 그리고 이게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해은 씨 입장에서는 내가 너무 힘드니까 혼자, 이렇게 그 심지어 첫날은 혼자 그 공간 안에 있었잖아요. 너무 괴로웠을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더 조절하고 나 아파라고 이 감정이 아프니까 그 아파라 감정이 소리치는 것 같은 행동을 하다 보니까 교민 씨는 더한 발짝 물러서고, 아, 헨, 이 사람은 예전에 우리가 이별했던 그 순간에 감정 조절이 안 되던 그 친구의 그 모습 그대로네 하면서 한 발짝 물러서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이렇게 감정을 조절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걸 보여주는 게혜은에게도 도움이 되겠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을 거야 실제로 이게 상대한테 상처가 되지만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나도 마음이 아프고 그래도 나는 이렇게 참으니까 이게 어른의 모습이다 라는 게이제 규민씨의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나연씨랑 데이트를 할 때는 실은 그 나연씨와의 데이트 자체가 혜은에 대한 그리움에서부터 출발을 했잖아요. 첫 번째 데이트가 혜은 씨와 처음 만난 공간이었고 그게 만약 혜은 씨와 이별했던 공간이었다면 나연 씨한테 그렇게까지 그 설렘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혜은 씨를 만났던 공간에서 두 나를 설레게 했던 그 발랄하고 투명한 어~ 그런 사람의 모습을 뭐~ 나연 씨한테서도 뭐, 일부분 발견을 했겠죠. 나연 씨도 상당히 투명하고 발랄한 면이 있으니까. 그런 걸 봐도 실은 규민 씨는 감정적으로는 혜은 씨를 많이 향해 있고 그 미련이나 그리움이 당연히 있는데, 그거를 외면해 놨고, 그것을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모르겠어요가 되는 거죠. 그날 어느 정도 자기, 아, 내가 이 사람을 참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과거에 이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마주했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터져 나왔었고 제가 이건 다른 프로에서 도 내겠지만 그 자기의 진심을 이 감정이나 이런 거를 외면하거나 억압해 놨다가 그걸 딱 마주하는 순간 사람은 눈물이 터지거든요 그런 감정적인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나왔었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있어요 내가 어떤 감정적인 거를 마주하긴 했잖아요 규민씨는 근데 내가 이걸 감정적인 걸 마주했을 때 내가 이렇게 이 사람에게 여전히 그립고 미련이 남아 있지만 지금 다시 만났을 때 과거에 그 이별하는 순간에 내가 성숙하지 못한 태도로 이 사람에게 차갑게 대했었죠. 그리고 그 내가 이 사람에게 차갑게 대했던 나는 내가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는 성숙하지 못했어. 지금은 차갑게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리를 둘 뿐. 내가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예전에는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이 있었으니까 더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더 차갑게 대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을 그냥 외면하고 아니면 내가 숨기고 이 사람이 스스로가 알아서 판단할 수 있게 그냥 한 발짝 물러서 있는 게 성숙한 태도구나가 지금의 규민 씨의 생각일 거란 말이죠. 그런 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규민 씨는 스스로가 아마 한편으로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게 일종의 자부심으로 남을 거예요. 음. 규민 씨는 규민 씨 입장에서는 혜연 씨를 배려한 거거든. 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나의 배려를 통해서 형규라는 사람과 되게 홀가분하게 잘갈수 있었다라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자부심으로 남는 거거든. 내가 그래도 혜원을 위해서 내 감정을 조절한 것이 상대를 위한 일이 됐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규민이 원했던 걸 생각해보면 처음에 설렘을 느끼게 하는 그런 발랄함 활달함 음. 그리고 감정 조절을 하는 성숙함 왜냐하면 자기는 예전에는 감정 다 표현하고 그렇게 사랑했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어른이 됐고 그리고 나는 그때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규민씨는 상대를 많이 어떤 수동 공격을 했잖아요. 음. 상대를 뭐 비난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일부러 외면하고 차갑게 굴고 이제 그러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는 수 있는 나처럼 나도 노력하는 것처럼 상대도 감정 조절하는 성숙함이 있기를 바라고 내가 이렇게 감정 조절을 하면서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내 마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려고 하는 음, 어느 정도 아는 그런 사람을 원하겠죠 그런 사람이 곁에 있어 주기를 바라는 게 규민 씨의 바람일 거예요. 그래서 규민 씨의 어떤 이런 행동은 현재의 헤어는 그런 걸 충족해 줄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과거의 규민에게 맞는 사람은 과거의 혜은이었죠둘다 너무 좋은 사람들이니까. 지금도 너무 좋은 사람들이지만 규민은 실은 사회생활을 하고 지금 좀 다른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예전에 규민 집편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어쨌건 나는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이랑 다시 만났을 때 과거의 그런 미성숙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 혹은 그런 과정에서 내가 이 사람을 다시 상처 주지 않는다는 자신이 없어. 이 사람도 나에게 상처 줄것 같아. 그런 것 때문에 머리로 이 사람을 이제 단절을 한 거죠. 그것도 확신하지는 않았죠. 다시 왔을 때 이제 반반이었단 말이 에요 마음이. 근데 와서 보니 처음에 설렘을 느끼게 하는 발랄함은 지금 혜은 씨한테 느끼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혜은 씨는 지금 처음에 오자마자 여러 가지 가혹한 환경 때문에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나 아파, 나좀 알아줘. 나 지금 너밖에 없잖아. 여기서 지금 내가 의지할 사람은 너밖에 없잖아. 이렇게 되니까 처음 그런 발랄함이 나오질 않아. 발랄함은 누구한테 봤어요? 나연 씨한테 봤어. 그리고 감정 조절을 하는 성숙함? 예전보다 혜은 씨는 훨씬 성숙한 사람이 됐겠지만, 지금 규민 씨가 다시 혜은 씨를 만난 이 순간에는, 아, 여전히 혜은은 이런 아이 같은 면이 여전하구나라고 느낄 수 밖에 없죠. 이건 혜은 씨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일일 거예요. 근데 어찌 고 환경적으로 그렇게 갖춰졌으니까. 근데 물론 이제 규민 씨가 조금 더 혜은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이 사람의 마음을 좀 받아주고, 좀 풀어주고 이랬으면, 혜은 씨는 자연스럽게 그런 예전의 발랄함이나 감정 조절을도 예전보다 더 잘하고, 그런 규민의 마음도 더잘 이해하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규민이 원하는 것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였을 텐데 이건 어쨌건 환경 탓이 좀 크죠. 어. 근데 어쨌건 규민 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감정 조절을 하는 성숙함이 아 그래 예전과 변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감정 조절을 하면서 그리고 혜은에 대한 배려를 하면서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그냥 내가 마치 그냥 냉정하게 이 사람과 거리를 두는 사람으로 여기는구나. 어떻게 보면 이건 나의 특성인데 나의 이런 특성이 혜은에게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게 되는구나. 더더욱 혜은과 함께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렇게 표현을 적게 하고 그리고 어떤 내가 스스로를 컨트롤하면서 상대를 만나는 것 그리고 이런 어떤 상황에 개입하지 않고 이 상황을 좀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것 그게 지금 내가 가진 성숙함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갈고 다듬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상대에게 상처를 준다? 그러면 규민 씨 입장에서는 내가 추가한 특성이 상처가 되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만나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만나고 싶은 건 혜은 씨를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 이런 규민이 원하는 부분들을 결국 충족시켜주기가 어려울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네 번째 조건인 내 곁에 있을 사람, 이런 것들과 함께 내 곁에 있을 사람인데 자연스럽게 놔뒀을 때 형규를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규민 씨 입장에서는. 그러면 규민 씨 입장에서는 그래, 역시 내가 생각한 게 옳았어. 혜은에게는 형규 같은 사람이 잘 맞지. 마지막 데이트 전까지 내 감정을 외면하고 근데 스스로 외면했다고 생각하지 않지 내 감정을 잘 컨트롤하면서 혜연을 배려한 것이 지금 이뭐 서울에서나 제주도 와서 초반까지 혜연을 힘들게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혜연 삶에 나는 배려를 한게 됐어라고 하면서 스스로는 자부심이 생겼겠죠 내가 잘했어 어, 나의 이런 노력이 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거라고 봐요 근데 물론 이게 이제 어떤 방향을 결정하긴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규민 씨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개선되는 사람이잖아. 그런 걸 보면 이걸 통해서 또 얻는 게 많겠죠. 어쨌든 음. 또 장면을 보면서 또 얘기를 해봅시다. 혜은 씨가 바닷가에서 규민 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제주에 와서는 현규가 마법처럼 나타나줬고, 어. 현규 씨 얘기를 할 때는 표정이 굉장히 밝죠. 현규랑 시간을 보내는 동안은 정말 표현도 많이 해주기도 했고, 아픔까지 안아주려고 하더라고요. 혜연 씨가 원하는 거는 나에게 표현해줘서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불안하지 않게 해주는 것, 그리고 나의 아픔, 내가 아파서 이런 외치는 나의 표현이나 행동들에 대해서 좀 감싸줄 수 있는, 안아줄 수 있는 저걸 이제 바라는 거죠. 저게 이제 규민 씨한테 바랬던 건데, 규민 씨는 그걸 내가 해주는 게 혜연 씨를 위하는 일도 아니고,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내가 성숙해지려는 나의 시도를 망가뜨리는 거니, 그게 이제 규민 씨 입장에서는 그걸 해줄 수 없는 입장이었죠. 근데 이제 혜연 씨는 그걸 이제 현규 씨한테 얻게 됐죠. 그래서 그 모습에 저는 너무 마음이 놓게 됐고, 너무 고마웠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실은 지금 현재 시점으로 끊어놓고 봤을 때, 규민 씨와 혜연 씨는 만나지 않는 게 서로에게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혜연 씨가 바라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많고, 항상 이렇게 즐거우면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투정 부릴 때 투정도 부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서의 규민 씨는 지금은 조금 좀 달라진 모습이죠. 어, 지금 이제 규민 씨는 이제 내가 어떤 내 감정에 의한 표현도 좀 줄이고 내 일에도 충실하면서 그리고 상대가 나한테 온전히 의지하는 것보다 상대가 좀 독립된 사람으로서 각자의 삶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걸 규민 씨는 바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지금 시점에 규민 씨는 혜은 씨와 이성적으로는 맞지 않는다. 혜은 씨가 규민 씨를 만나면 실은 저 부분에서 지속적인 상처를 받거나 규민 씨가 지금까지 해오던 노력을 안 하면서 그냥 해은 씨에게 맞춰야 되는데 둘다 서로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은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마무리를 하는 게 서로의 삶에 있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만약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하더라도, 뭐, 얼마든지 잘할 수는 있죠. 잘될 수는 있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규민 씨가 좀 표현이 적어졌어도, 아, 이 사람이 이제 좀 이런 면이 이제 스스로가 노력하는 성숙함이구나. 아, 그래도 이 사람은 나를 완전히 사랑하는 사람이지. 해서그 마음을 이 사람이 표현하지 않아도 완전히 믿을 수 있어서 불안함이 없어질 수 있거나. 근데 이제 또 일이 바쁘다 보면, 혜은 씨 입장에서는 또 서운함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그게 또 불안으로 이어지고, 그게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수동 공격형으로 나타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다보면 이제 서로가 잘못될 수 있는데 어쨌든 만약 그렇다면 이제 혜은 씨가 이제 완전히 그 상대의 마음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그거 이제 규민 씨가 그만큼 신뢰를 줄수 있었어야겠죠 그랬다면 뭐잘될수 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서로가 바라는 게 다른 방향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규민이한테 계속해서 마음의 표현을 하루하루 해왔어요 그래도 제가 좋으니까 상관없었는데 규민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 보이고 눈빛도 계속 차갑고 하루 종일 울었는데 갑자기 헤어질 때 되니까 규민이도 울더라고요 갑자기 근데 규민씨가 조금 회피적인 성향은 있죠 근데 회피적인 성향이 있을 때는 어떤 내가 지금 맞닥뜨린 피하고 싶은 상황에서 피하면 그 피한 공간에서는 또그 이상을 잊고 여기에 또 충실해요 그런 면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랑 싸우고 갑자기 어디로 가가지고 없어졌어 나랑 좀 싸우고 있는데 때뭐 예를 들어서 방에서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하면서 뭐 헤드폰으로 막 신나게 하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나랑 일을 뭐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은 거기에서 아예 도망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동굴 속이거든요, 이건. 그, 현실과 분리된 공간. 물론 이건 하나의 예시지만, 그러니까, 규민 씨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하고 막 웃고 떠들고 이런 거는, 실은 오히려 혜연 씨와의 관계에 있어서, 힘든 마음을 한 발짝 물러서서, 그쪽으로 도망가 있는 상황에 더 가깝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말 하죠. 51대 40크로서, 현규가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51대49는 1대0이죠. 이게 결정 완전히 결정적으로 혜은 씨가 현규 씨를 선택했던 시점이 혜은 씨가 이 전에 분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대1 데이트를 신청하는 순서 어 그걸 보면 실은 현규 씨를 선택하고 홀가분하게 규민 씨를 놓으려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인터뷰를 신청한 순서였다라고 얘기했었죠. 어제로 인해서 갑자기 너무나도 컸던 규민이가 저한테 마음을 표현하면 저도 모르겠어요. 너무 큰 사람이었는데 많이 고민이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음. 그런데, 이제, 규민 씨가 도착을 합니다. 혼자 생각을 하면서 쭉 정리를 했고, 이 안에서 생활하면서 더 거리를 두려고, 그래서 더 힘들게 해가지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할수 있을까? 혜연 씨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건 아니지. 혜연 씨가 이미 형규를 선택했다는 걸 아니까. 그게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규민 씨한테는 즐거운 일은 아니죠. 고통스러운 일이지. 고통스럽지만 규민 씨한테는 규민 씨의 자부심이 될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내가 힘들고 괴로우니까 혜은 씨한테 그런 뾰족한 말을 하긴 했어요. 어, 근데 이제 그것도 어쨌건 추스르고 인정을 한 거죠. 현실을 인정하고 다시 이제 이성으로 돌아온 상황 같아요. 규민 씨 정도로 혜은 씨에게 마음이 있다면 실은 보통 사람이라면 더 혜은 씨한테 표현하고 또 그러다가 또 만나가지고 아 이게 예전 같지 않네? 아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하고 또 싸우고 헤어지고 그러는 걸 반복하거나. 아니면, 혜은 씨가 예를 들어서, 현규 씨와 좀가까지지는걸 보면서, 너 어떻게 그래? 그러면서 막 짜증내고, 막 상대한테 화를 내거나. 이제 그렇지만, 현규 씨는 그러진 않았죠. 어. 그런 게 잠깐 나올 뻔 했었지. <laughs> 술자리에서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도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걸 보면, 이제 그때, 규민 씨는 규민 씨대로 마음이 좀 아팠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정도 선에서 멈췄고, 그리고 생각을 하고, 다시 받아들인 게, 그래, 이제 혜은의 마음에는 현규가 더 크겠구나, 현규 씨를 향해 가겠구나라는 거를 이해하고,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어떤 표현을 해도 혜은에게 매너가 아닌 행동은 아니겠다라고 하면서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열리고, 자연스럽게 자기 감정과 마주하면서 혼자 있을 때는 감정이 더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혜은이가 현규를 선택한다면 그냥 최대한 진짜 기분 좋게 보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규민 씨가 뭐 방법이 어떻든 규민 씨의 의도는 그래도 혜은 씨가 잘 되길 바라죠. 유민 씨의 마음은 혜은 씨가 행복하고 잘 살기를 바래요.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별한 사람이 불행하길 바라지 않아. 아, 물론 불행하길 바라는 사람도 있겠다. <laughs> 뭐 그런 사람도 있지. 그런, 생각해보니까 나에게 상담을 하는 많은 분들이 그런 상담을 한적한 한 기억이 문득 떠오르네. 근데 규민 씨는 최소한 혜은 씨가 불행하길 바라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 그리고 예전에 사랑했던 자기의 마음들을 다 생각하면서 상대가 행복하길 바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혜은 씨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어, 규민 씨가 인사를 하고, 규민 씨가 이제 물어보죠. 어제 힘들었지? 혜은 씨가 어제 왜? 왜 혜은 씨는 어제 왜라고 그랬을까? 혜은 씨에게 어제는 특별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데이트 자체는 특별했지만 그동안 계속 그 규민씨에게 자기는 마음을 표현했고 나는 규민이와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 그 절절한 마음은 계속 이어졌단 말이에요 물론 오히려 그 제주도에 와서는 현규라는 존재가 들어오면서 힘든 부분은 줄었어요 그래서 혜은에게 어제는 규민을 만나는 순간에는 행복함이 있었고 그리고 그 규민과 데이트한 다음에 현규와 데이트할 때는 오히려 더 의지가 되고, 마음이 풀어졌지. 그래서, 그, 혜은에게 어제는, 예를 들어 평창에 있을 때보다, 지금 안 힘들어. 혜은에게 가장 힘든 날은 언제야? 오자마자 혼자서 하루 종일 그 숙소에 있던 날이 제일 힘들지. 그러니까 혜은 씨는 어제 왜?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규민에게는 근데 어제가 제일 힘든 날이지. 왜냐면 지금 어제 혜은과 만나면서 자기의 되게 외면해왔던 감정을 마주하면서 힘들어진 거거든요. 집에 유령이 있어. 무섭지만, 안 무서운 척 해야지 유령한테 영향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없는 척하고 이렇게 계속 밥 먹고 하다가 어느 순간 진짜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야 없다고 생각하고 아 저건 내가 그냥, 환, 그냥 환각이다 생각하고서 살다가 어느 순간 그걸 딱 마주하면 갑자기 공포가 밀려올 거 아니에요 내가 보던 게 현실이었네 이러면서 물론 저 슬픔이라는 거를 제가 유령에 비유한 거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진짜 그거를 외면하고 어느 순간 살다가, 진짜 내가 없다고 믿을 수 있는 순간이었다가, 갑자기 마주하면, 그때 그거에 관련된 감정이 팍 터져 나오겠죠. 그렇게 어제였기 때문에 규민 씨한테 가장 힘든 날이었고, 그러면서도 물론 나연 씨랑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여러가지 감정을 느끼긴 했겠지만,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잠못 자고 술 이렇게 맨날 마시면서 이렇게 운전도 하네, 이 친구들. 역시 젊어야 돼. <laughs> 이게 제나이또래에 만약 환승연애 같은 프로를 하면, 한 하루 찍고 한 3일 누워있어야 될것 같아요. 운도 <laughs> <몬도> 그런 생각이 <생일>. 들 <laughs> 사고나 그리고 운전하다 사고나. 규민 씨는 이제 잘 놀다가서 혜은 씨는 넌 제, 데이트 재밌게 잘했어? 어. 그러니까 혜은 씨의 현규와의 데이트는 행복했거든. 상처도 안무는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음. 그래서 규민 씨는 이제 어제 많이 힘들었다. 혜은 씨는 왜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가 너무 내내 울었지라고 묻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울어서 너를 불편하게 해서 네가 힘들었지. 그러니까 혜은 씨는 약간 그, 규민 씨의 마음을 알면서도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우는 모습을 보이고 내내 우는 게, 물론 좀더 편안하고 즐겁고 이런 순간을 통해서 규민 씨의 생각을 돌리면 좋겠지만, 우는 거는 규민 씨를 힘들게 하진 않아요. 내가 우는 모습을 보이면 규민 씨는 실은 조금 더 확신을 갖지. 아,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을 내가 힘들게 하겠구나. 힘들게 하고 있구나. 더 거리를 둬야겠다. 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이 생각의 발상이 달라. 이게 혜은 씨의 생각의 방향과 규민 씨의 생각의 방향이 굉장히 다르죠. 내가 울어서 이 사람이 나의 이런 모습들을 보고 싫어하겠구나. 근데 규민 씨는 그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이 사람이 또 아파하네? 역시 내가 나의 이런 본질적인 모습은 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구나. 이제 와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됐는데 이런 모습으로 이 사람을 계속 만나게 됐을 때 우리 관계는 힘들겠다. 라고 머리가 신호를 보내죠. 머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운거 자체가 힘들진 않아요 근데 두 사람이 오히려 그런 예전같이 뭐~ 집 라인도 타고 이런 즐거운 상황을 보내면서 규민 씨 마음속에 묵혀뒀던 미련과 그리움이 터져나온 게 힘들었던 거지 근데 내가 어느 한쪽의 마음에 좀 몰입이 돼 있으면 여기서도 지금 상대의 마음을 읽기가 참 어렵죠 그니까 러 내가 예를 들어서 혜은이라는 캐릭터에 몰입해 있으면 규민이라는 사람의 머리, 머릿속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반대도 마찬가지고 이해를 못 하면 어떻게 돼요? 악당으로 규정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세상에 악당이 많아지겠죠? 뭐 그런 삶을 살겠지. 근데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어. 항상 이제 한 발짝 떨어져 보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세상에 악당이 많아지고, 악당이 많으니까 자꾸 세상에 분노를 하게 되고, 분노가 많아지니까 뭐 여기저기 악플도 달고 막 <laughs> 욕을 하지. 맥락을 읽을 생각 안 하고 단어에 집중하면서 이제 막 <laughs> 욕을 하는 거야. 어. <laughs> 그러면 이제 참 인생이 힘들죠. 뭐 근데 뭐 그거 다 자기의 몫이고 또 그게 배워가는 과정일 수도 있겠지 뭐. 혜연씨는 이제 나는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 너눈너 너 표정에서 마음 말투에서 다. 그래서 현규씨와 어떻게 보면 현규씨를 만나면서 현규씨가 나에게 보내는 태도와 규민씨의 태도가 아무래도 이제 뭐 비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비슷한 시간에 계속해서 두 가지를 접하니까 다름을 계속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규민씨는 규민 씨대로 마음을 다 표현하기는 좀 어려웠었고, 그리고 혜은 씨가 이두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조금 다르긴 했었죠.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잘된 거죠. 뭐, 현규 씨를 만날 수 있게 됐으니까. 내가 너무 비참했다. 내가 너한테 계속 밝은 척하고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너는 좀 살갑게 대해줬으면 좋겠었기도 하고. 그래서 규민 씨는 그래서 그렇게 울었구나. 어제, 규민 씨도 얘기를 합니다. 어제 내내 너한테 힘든 마음이 있었어. 힘들었다. 세연 씨가 어떤 게 마음이 힘들었냐고 묻습니다. 궁금하다. 규민 씨는 이제 같이 지내면서 나한테 되게 미련 있는 행동들을 많이 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그래서 나는 혼란스러웠다. 어떤 마음일까? 그래서 형규랑 있을 때 나는 질투가 많이 났다. 질투가 났는데 그걸 보여주면 둘의 관계를 내가 망칠 것 같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 내가 어떤 선택으로 개입을 해서 이 사람을 막 쟁취하고 이 사람의 마음을 나에게 돌리는 그런 거를 규민 씨는 원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 사람이 나와 잘 맞고, 그리고 나의 마음을 잘 들여다 볼수 있고, 그리고 어떤 좀 상처가 있고 이래도 스스로가 잘 조절하면서 독립된 사람으로서 그런 사랑을 이제 꿈꾸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지금의 결과적으로는 규민 씨는 형규 씨와 잘된 혜은 씨를 응원하고, 그걸 통해서 규민 씨는 스스로가 한계단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더 커지는 거고. 이제 어쨌든 두 사람을 그 어느 시점을 딱 끊어놓고 면두 사람이 다 마음속에 크게 존재를 자리 잡았었으니까 질투가 나긴 했었구나 어, 난 전혀 몰랐지 전혀 몰랐다고 근데 규민 씨의 마음에 사랑이 있잖아요 결국 미련이라는 건 사랑이 남았다는 얘기고 그립다는 거는 예전에 사랑했던 순간이 그립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있으면 질투는 있어 질투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질투가 뭐 부정적인 감정에서 질투를 느낀다고 뭐 악당으로 규정하는데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어 그건 감정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고 질투했다는 말을 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실은 굉장히 감정을 억압해 놓은 상태야. 그래서 아마 질투를 했다, 막 질투했잖아, 막 비난하는 사람은 아마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어서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남한테 무슨 말을 못 하고 오히려 이런 온라인에서 뭔가를 풀고 있을 수 있어.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 분이라면 조금 현실 상황에서 자기의 감정을 조금 더 타인한테 드러내는 거. 너무 착하고 좋은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좋은 것, 옳은 것과 착한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좋은 것을 좀 찾아보는 그런 그런 솔직한 삶을 살아야 어 나중에 좀 후회가 없지 않을까. 뭐 그런 게 듭니다. 어쨌건 질투는 사랑하고 연관된 감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죠. 어그 마음도 크고 근데 계속해서 규민 씨는 외면해 오고 있는 거고 그걸 외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규민 씨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 내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바라봐 줄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시점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투명하고 솔직하고 발랄한 그런 혜은과 내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의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지금의 나로서는 또 혜은에게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지속적인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규민 씨는 생각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내색하면 네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음. 근데 혜연 씨는 이제 내색해도 되잖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혜연 씨는 이제 힘들어지면 힘들어진다 결성할 수 있잖아라고 하지만 근데 문제는 규민 씨는 이거를 내색함으로써 상대가 이결정에 어떤 부분을 힘들어하길 바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 이 가면서 나를 선택하길 바라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표현을 안 했을 때 이런 거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을 원하지도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민 씨 입장에서는 지금 표현을 안 하는 게 옳은 일이에요. 자기에게 좋은 일이야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해은 씨에게도 좋은 일이 됐지. 근데 이제 그냥 질투가 나는 걸 한숨으로라도 표현하는 모습이 있었을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저걸 하지 않았다는 건 규민 씨의 노력의 결과죠. 근데 규민 씨 이제 그렇게 하면 나도 너도 그렇고 내가 마음의 사람도 그렇고 둘 다에게 상처 주는 거라고 생각했다. 이 얘기는 이제 전 시간에 좀 했었죠. 규민 씨 마음에도 여전히 해은 씨가 더 큰데 마음의 흐름 자체가 나연 씨를 향해 있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처 주고 싶지 않은 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거지. 내 마음이 이 사람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큰 마음을 인정해버리면 다시 어쨌건 그 사람이랑 다시 잘 되면 이게 상처 줄게 뻔하고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한 거죠. 실은 규민 씨도. 근데 혜은 씨는 그걸 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왜냐면 방향이 다르니까 생각의 방향이. 혜은 씨의 노력은 내 감정을 더 표현해서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고 내 마음을 확실하게 표현해서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온전히 들여다보면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마음을 다 표현하게 만들어서 서로가 온전히 생각을 교류할 수 있으면 그러면 서로에가 행복한 길이다. 라는 게 이제 혜연 씨의 생각인 거고. 어.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다르죠. 혜연 씨의 말이 맞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상처 줄 수밖에 없는 공간이고, 다, 그런 거다 고려해서 나한테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나는 상처다. 너무나도 상처다. 그래서 규민 씨가 이제 그래서 후회가 되기도 했어, 어제. 그냥 차라리 나도 속 편하게 질투나면 질투난다고. 어. 그런 모습 보면 싫다고. 어. 얘기할 걸 그랬다고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근데 혜연 씨는 이제 아무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는 줄 알았다. 어. 규민 씨가 이제 안 그랬다라고 이 장면을 보면 규민 씨가 물론 굉장히 슬퍼하고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모습이면서도 아이를 도닥이는 모습 같잖아요. 그게 이제 내 마음 그렇지 않았어. 만편히 이제 자 네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자 떠나 자 내가 마지막으로 너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나의 마음 중에 본심을 들려줄게 하면서 이게 실은 혜은 씨에게 일종의 후련함을 주는 거라고 봐요. 혜은 씨는 그렇게까지 매정하게 할 필요 없었는데, 바보같이. 너무 차가웠잖아, 카페 이전까지도. 근데 규민 씨는 사실 기분이 안 좋았던 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노력은 노력인데, 기분이 안 좋았던 포인트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기분이 안 좋았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혜은 씨가 오히려 너무 이런 슬픔을 보이고, 이런 규민 씨와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 거를 너무 보이면서, 이런 슬픈 모습을 보이는 게 규민 씨 입장에서는 두 번째 이별하는 과정에서의 혜은 씨의 모습이 오버랩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규민 씨는 규민 씨대로 그때의 상처가 다시 떠오르면서 기분이 안 좋긴 하죠. 오히려 더 밀어내는 그런 영향을 줬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내가 성숙한 노력이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내 무의식 속에서는 그런 내 상처가 다시 또 재발하면서 이제 그런 거를 표현하려는 이제 그런 것들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두 분을 보면 우리 두 우리 마음속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감정의 방향성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마음속 안에서 솔직하고 항상 투명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의 감정을 표현 받기를 바라는 하나의 마음과 내 감정을 항상 조절하고 그리고 내 감정이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는 그런 방향 이런 것들이 솔직히 우리 마음엔 다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균형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 어떤 또 직업에 따라서는 아니면 내가 하려는 일에 따라서는 어떤 한쪽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음. 그래서 혜연 씨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됐을 텐데라는 거고, 근데 실은 근데 규민 씨 마음 속에는 내가 마음 가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자신이 뭐 단순하게 말하면 멋있을 거예요. 이게 환승연애가 끝나고 나서도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었다는 거는 그 규민 씨 삶에 있어서 훨씬 더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혜연 씨는 또 이런 규민 씨의 이런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 멋있는 사람이랑 오랜 시간 함께 했구나라는 게또 혜연 씨에게 또 힘이 될 거고 그리고 이별 과정이 형규 씨를 만나는 동안 또 조금 더 성숙하게 연애를 할수 있는 또 계기가 됐을 거고 혜연 씨는 이제 어제 마주 보고 있을 때 그때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 음. 나를 쳐다봐주고 웃어주니까 그래서 너무 좋았다 우리가 풀어지고 이제 그런 순간부터 나는 되게 행복했다 재밌고 행복했다. 그러니까 이게 재회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재밌고 행복하게 만들면 돼. 근데 사람들은 재밌고 행복하게 만들면 되는데 재밌고 행복해라라고 말을 하지. <laughs> 내 마음, 내 사랑을 알아줘라고 말하지.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사랑했던 그 순간에 이 사람의 기억을 돌리려고 말로 하면 안 돼. 그냥 자연스럽게 환경을 만들고 상을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케이스였죠. 근데 이제 마음이 불안하면 저런 상황을 만들기 어렵죠. 자꾸 확인하고 싶어지죠. 근데 갑자기 뚝 끊겨서 되게 아쉽고 서운했다. 근데 이제 혜연 씨는 네가 아쉬워해줘서 너무 행복했다. 행복의 순간의 차이죠. 어~ 규민 씨는 그런 행복한 느낌은 예전에 그런 설렜던, 예전에 행복했던 그런 순간이 다시 재현되는 그런 상황에서 행복을 느꼈고, 혜연 씨는 지금 내 감정, 내 힘든 감정이 상대가 그런 감정과 같은 어, 공감된 음, 그런 상황이 행복한 거고, 내 상처를 상대가 알아주는, 그리고 나만큼 상대가 아파하는, 이게 그 어느 정도 싱크됐다고 생각하는 거. 이제 그것도 보면 상당히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걸 알면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실 때도 이두 사람, 어떻게 면이두 사람은 또 전형적인 다른 방향의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됐잖아. 예전엔 아니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내가 해은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냥 같은 사람인데 규민 같은 사람 만나고 있어. 되게 힘들 수 있지. 어. 근데, 유추해 볼수 있죠. 이런 거를 토대로. 내가 규민 같은 사람이면, 아, 해영 같은 내 애인이, 남자, 여자를 떠나서, 그 애인이, 아, 이런 걸 바랬겠구나. 이런 마음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내가 이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줄 수도 있겠지. 응. 너무 놀랐다. 네가 눈물로써. 이렇게 마음을 표현한 게, 3주 만에 처음이라서. 응. 규민 씨가 이제, 그러게 나도 그냥 얘기할 걸. 응. 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 규민 씨는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응. 그래서 해영 씨는 제발 난 얘기해 주길 바랬어. 응. 7년을 만나도 모르지 다 말해줘야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혜은 씨의 굉장한 장점이죠. 표현을 하고 바라는 걸 말하고 그리고 상대가 뭐좀 충족되지 않아도 아니면 내가 좀 힘들어도 그냥 참고 그리고 관계를 잘 이어나가는 이 혜은 씨가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좋은 점인데 또 규민 씨의 점도 그렇다고 나쁘냐? 아니에요. 규민 씨의 점도 되게 좋은 점이야. 내가 감정 조절하고 내가 감정의 표현을 안 하지만 상대가 내 감정을 어느 정도 해친다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 어, 그걸 갖고 뭐라고 하지 않아. 음. 그리고 내가 어떤 개입을 해서 이 사람이 싫어하는 걸 하게 만들려고 하지도 않고 근데 다만 어떤 선을 지키려고 애는 쓰지 그니까 차에서 먹으라고 스크램블 에그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서 먹겠다 먹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뭐 예를 들어서 뭐 팔찌를 고르러 갔을 때도 상대가 예를 들어서 이선택장애가좀 있다면 내가 그냥 골라줘 어, 그런 성격이죠 그니까 러 상대가 뭔가를 못 고르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말해주죠 근데 내가 감정을 말해서 상대가 영향받게 하지는 않아요 이제 그 차이가 있죠 이제 현혜연 씨랑 규민 씨는 그래서 규민 씨가 이제 와서야 얘기하는 거예요. 어, 이제 와서 얘기를 하자면 어제 진짜 많이 그리웠어. 진짜 많이 그리워서라고 하니까 이제 혜은 씨가 놀라죠. 차에서 그 사진들을 보는데 눈물이 진짜 엄청나더라. 이런 말을 예를 들어서 엑스룸에 규민 씨가 갔었고 가서 이런 걸 느껴서 만약 했다면 혜은 씨와 규민 씨는 다시 만났겠죠. 근데 다시 만났다고 해서 두 사람이 행복했을까? 그건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규민 씨는 그 다시 만난 상황을 후회했을 거예요. 그리고 혜연 씨는 왜 그렇게 나를 나에게 표현하지 않아? 다시 우리가 만났으면 잘해야지 하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두 사람 다, 그러니까 규민 씨가 일단 예전의 규민 씨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을 이제야 하는 거죠. 그때 엑스룸에 가지도 않은 거고. 왜냐면 이날 목걸이 차고 오지 않은 거 규민 씨가 알 거잖아요. 모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더 확실하게, 아, 이 사람이 이제 형규에게 가겠구나라는 걸 확신을 가졌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진짜 옛날 같아서 눈물이 진짜 많이 났다. 음, 진짜 옛날 같았지. 이거에 대해서 인터뷰할 때도 이제 연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은 없었대. 요그 전까지는 이게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외면하고 억압한 상태인 거지. 어. 자기 감정을 완전히 조절하면서 이성이 확실히 감정을 지배하고 있던 상황인데 이제 어제 그 전날 이제 데이트를 하면서 그때는 이제 감정이 탁 치고 올라오는. 핸드폰에 혜은 씨가 이제 같이 웃고 있는 사진 그런 게 있는 게 옛날 같았다. 그래서 감정을 마주해서 이런 게 터져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참고 있죠. 어. 그래서 이제 말을 삼키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다. 그래서 함께 지냈던 시간이 이미 크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잖아요. 기억 속엔 계속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기억을 되돌리고 그 상황을 재현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좋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그대로 아 좋은 기억이지 그게 지금의 나를 만들었지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 그걸 토대로 그때와 비슷한 뭐 새로운 사람 아니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야지가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회를 꿈꾸시거나 재회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재회를 했을 때 과거의 그 상황이 재현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과거의 상황을 재현하려면 새로운 사람 만나야 될 수도 있어 특히나 혜은 씨가 규민 씨를 다시 만났을 때 과거의 상황이 재현되긴 힘들어요 규민 씨는 과거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성숙해진 사람이고 달라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성숙의 방향성은 이제 서로가 생각하는 게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다시 만난다고 한들 예전에 그 행복했던 순간은 돌아오지 않아. 예전에 막 나에게 열정적이었던 그 사람을 10년 만에 제외하면 그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나한테 다시 대할까? 그 사람은 이미 에너지가 떨어졌는 걸? 삶의 에너지도 없고 여러 가지로 물론 이제 하나의 예시예요.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오히려 그런 상황을 재현하려면 새로운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을 만나야지.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재회를 한다고 해서 재현되지 않아요. 오히려 재현하려면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돼. 그거에 맞는. 그리고 내가 그런 상황이 재현됐을 때 과거에 어떤 내가 실수했던 거, 후회했던 거,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자제하려고 하면 과거에 만났던 사람보다 예를 들어서 좀 못한 사람이어도 훨씬 더 좋은 사랑을 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것처럼 재회를 하는 것보다 재현이 가능한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 마음이 좀덜 차더라도 그 사람 만나서 내가 노력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어, 좋은 좋은 연인이 될수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규민 씨가 자기도 후회했고 눈물이 많이 났다라고 하니까 슬픈 감정들이 저도 밀려오면서 밉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뭐 그랬다 근데 이런 말들을 통해서 혜은 씨는 행복하죠 왜냐면 혜은 씨가 아까 뭐에 행복하다 그랬어요. 네가 그런 아쉬움을 표현해서 어제 그런 슬픈 모습을 보여서 나는 행복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에 규민 씨가 이렇게 보이는 모습에 있어서 혜은 씨는 원하는 걸 얻는 거예요, 지금. 규민 씨와 다시 잘 되기를 원했었죠. 어.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형규 씨와 잘 되기를 원했고, 그러면 지금 규민 씨에게 남은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너 때문에 아픈데, 나 마음 왜 몰라줘? 라는 생각. 왜 나는 이렇게 아픈데, 우리가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 했는데 너는 안 아파? 그 생각이잖아요. 물론, 이거는 이제, 혜은 씨의 마음이죠. 형, 규민 씨가 아프지 않은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실은 규민 씨는 지금 해소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혜은 씨가 되게 울지만, 한편으로는 해소의 과정이잖아. 어, 해소의 과정이에요. 더 홀가분하게 현규 씨에게 갈수 있죠. 물론, 근데 이, 그래서 이 시간이 예전에 있었다면 홀가분의 과정이 아니지. 그냥 제외의 과정일 수 있죠. 어,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해소의 과정이죠. 너는 좀 곁을 내주지 그랬어. 그래서 서울에서라도 좀 옆자리에 좀 앉아주고 어 그렇게 내쫓지 말고 좀 그러지 그랬어. 하니까 이제 규민 씨는 미안해라고 하지만 그 상황에 돌아와도 규민 씨는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어. 그리고 이런 미안해 이런 것도 나도 너와 같은 마음이었었다는 거를 이제 전해주면서 혜연 씨가 이제 좀 해소할 수 있게 도와주려는 의도라고 봐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규민 씨는 안 울잖아요. 어. 자기 감정하고 마주하고 있지 않거든. 자기 감정을 이제는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어떻게 보면 약간 살짝 외면한, 외면한 상태에서 조절하는 거니까. 음. 지금 다시 이성의 힘이 발휘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크고, 위에서 한, 했다고 하는 행동들이 너무 더 힘들게 한것 같아가지고 계속 생각나고 미안하고 이제 그랬다. 그러니까 여기서 규민 씨의 말들을 보면, 규민 씨는 한참은 성장하고, 혜은 씨는 어떤 그런 상처를 좀더 덜어낼 수 있지 않았나. 어,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혜윤 씨가 나 만나서 흔들리기는 했어? 라고 묻죠. 규민 씨가 엄청 흔들렸다고 엄청 흔들렸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혜연 씨는 말도 안 된다고 하죠. 이게 서로가 참이 표현 방식이 다르니까 상대의 표현을 나의 감정을 토대로 판단을 하려다 보니까 저게 이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규민 씨도 마찬가지로 나의 이런 표현에 상대가 저렇게까지 상처받을지는 몰랐을 수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많이 이런 표현 방식이 다르니까 특히나 이제 어제 너무 많이 힘들고 많이 흔들려서 이제 그렇다. 카페에서의 잠깐의 시간이었는데도 되게 크더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처음 만났던 주점으로 갔다고 생각해봐요. <laughs> 얼마나 흔들렸겠어, 규민 씨가. 어, 그러니까 오히려 더더욱 그거를 더 밀어낸 거지. 엑스룸도 그래서 안간 거고. 그래서 규민이가 그렇게 흔들렸다고 하니까 규민이한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규민 씨가 바라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혜은이가 다시 찾히기는 싫다. 그 말이 아니라 그런 어떤 나의 행동 때문에 혜은 씨가 어떤 거를 다른 선택을 하길 바라질 않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형규 씨와 규민 씨가 가지는 되게 다른 면이죠. 형규 씨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꼭 사람 마음이 아니어도, 음, 그런 좀 쟁취하려는 그런 마인드의 사람이라면, 규민 씨는 내가 굳이 개입해서 어떤 걸 변화시키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결과. 그게 원하는 쪽. 음, 그걸 원하는 쪽이죠. 그러니까 둘다 기본적으로는 회피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또 결정적인 차이들이 있죠. 그 그러니까 사람을 어떤 한 가지 프레임으로 자꾸 모든 걸 보려고 해서는 안 돼. 그니까 러 MBTI로만 사람을 너무 구분하려고 애쓰지 마요. 그게 전부는 아니니까. 세상에 프레임이 많단 말이에요. 혜연 씨가 만약에 딱 일주일만 더있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 규민 씨가 이제 어제 때문에 달라졌을 것 같다. 혜연 씨가 원하는 답이죠. 그리고 규민 씨 마음도 저게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혜연 씨는 왜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았지? 라고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일주일이 더 있었다면 규민 씨는 일주일 후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주도에서는 진짜 그랬다. 서울에서 충분히 시간이 있었다라는 게 혜연 씨 의견인데. 그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혜은 씨가 결과적으로는 잘 됐잖아요. 잘 됐으니까 운이 없다고 말할 순 없어. 근데 혜은 씨 마음 속에 형규와 잘하고 싶은 마음, 규민 씨와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텐데, 거기서는 규민 씨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 그 마음 입장에서는 너무 운이 없었지. 그래서 규민 씨가 이제 후회된다. 그래서 후회된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혜은 씨가 그럼 일주일 되셨으면 나한테 문자 보낼 거야? <laughs> 라고 하면, 보낼 거라고 이제 고개를 끄덕이죠. 그래서 어제 문자가 있었으면 나는 보냈을 거야. 지금, 규민 씨는 내가 문자를 보내고 싶다라는 마음을 만약 마주한 그 순간이라면, 규민 씨는 눈물이 터졌을 거거든요. 눈물이 터졌었잖아요. 그 마음과 마주했을 때. 근데, 혜연 씨는 지금 그 말을 들으니까, 오히려 지금 표정이 더 차분해지죠. 그럼 나 처음 받는 거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해소가 되는 과정이죠. 어, 두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어, 그, 규민 씨 입장에서는 이제 그 말도, 자기 어떤 진심이니까, 어, 눈물이 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혜연 씨의, 눈물은 여기서부터 이제 좀 기쁨의 눈물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에게 문자를 보내주려는 생각이었다라는 말 자체가 기쁘죠. 이게 슬픔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다른 눈물이지만, 어쨌건 지금까지 혜연 씨가 흘려왔던 눈물이 멈추는 시점, 그리고 다른 눈물이 시작되는 시점이죠. 혜연 <laughs> 씨가 확인합니다. 뻥 아니야? 김 씨가 진지하게 진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엄청 많이 흔들렸다. 혜연 씨가 이제 계속 이제 입후, 를 말하지만 그랬다면 얼마나 달라졌을까 어, 얘기하지만 이프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어,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재회보다 더 재연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나 싶어요 음, 나도 처음으로 문자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기 아쉽긴 하겠네요 그래서 그 와중에도 저는 그게 기쁘고 그간의 슬픔들이 밀려오고 그래서 서러워서 막 울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저게 서러움이라고 말하지만 그 동안에 되게 바랬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게 이제 해소의 과정이었고 규민 씨가 혜연 씨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그런 선물 같은, 음, 그런 말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laughs> 규민 씨가 이제 그만 우어라고 합니다. <laughs> 좋아 돌고 <울고> 슬퍼 도 돈다. <laughs> 그니까 러 지금 이거는 이 상황은 이별은 슬프지만 지금 규민 씨의 저런 말들은 혜연 씨가 되게 좋거든요. 음, 그런 상처가 어떻게든 좀어루 만져주는 시간이거든. 음, 그래서 규민 씨가 그냥 덜 힘들게 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생각해줘. 규민 씨의 마음에는 저 의도가 확실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매몰차게 할수 있었던 거기도 해요. 우리가 선의일 때더 행동을 세게 할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상대를 덜 힘들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상대한테 더 차갑게 굴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미안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힘들 줄 몰랐어. 그러니까 혜연 씨가 그만큼 끝까지 힘들어 할줄 몰랐다는 의미기도 하고 나에게 되는 힘듦이 있을 줄 몰랐다라는 나도 그런 걸 이제 직면하게 됐다라는 얘기기도 하겠죠. 그래서 근데 그런 나에게 차갑게 대했던 너 마음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걸 이제 알아서 괜찮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해피엔딩이지. <laughs> 이걸 해피엔딩이라 고 하면 그렇지만 해연 씨는 내 원하는 바를 이뤘죠. 물론 규민 씨와 다시 만나서 예전을 재현하고 싶었지만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내 마음의 상처를 이 사람이 알고 그리고 나에게 상처줬던 그런 순간들이 진심이 아니었고 이 사람도 나와 마음이 같은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해소가 됐고 그리고 예전에 그런 사랑했던 순간을 재현할 수 있는 그 재현에 가까운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이 사람 만났을 때 예전에 내가 했던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나는 그만큼 또 성숙함을 갖췄고 이러니까 혜연 씨 입장에서는 해피엔딩이고 규민 씨는 내가 감정 조절을 잘함으로써 혜연 씨가 원하는 사람을 찾아갔다. 그래 예전에 내가 오랫동안 사랑했던 사람이 행복을 찾아갔어라는 생각이 규민 씨한테는 자부심을 줄 거고 그걸 토대로 규민 씨는 이 프로가 끝이 아니잖아요. 이 프로 끝난다고 뭐지고 멸망하는 것도 아니고 규민 씨는 이제 그걸 토대로 좋은 사람을 만나서 더 성숙한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밟겠죠. 그러니까 이두 사람 인생에서 환승연애의 출연은 큰 혜택이었다고 봐요. 물론 이제 규민씨가 원하는 나연씨와의 만남이 성상되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오히려 저는 규민씨에게는 상처로 남았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규민 씨는 어쨌든 끝까지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밀어붙였고 자기의 선택을 믿었으니까 이게 실패하더라도 자기가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인생이 행복해지거든요. 재현 씨는 어차피 이제 지났으니까 괜찮다. 규민 씨는 이제 다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이제 X에게 고박하려는 사람에게 데려다주라는 또 문자가 옵니다. 규민 씨는 이제 진짜 울게 왔다. <laughs> 진짜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대요. 슬프죠. 저는 흔들렸어요. 음, 그냥 얼굴 보니까 또 진짜 힘들더라고요. 자기 감정을 마주한 이유니까 힘들죠. 음. 그래도 근데 참고 이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데려다줘야죠.라는 말을 하려다가 삼킨 게 않았나 싶어요.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규민 씨가 괜찮냐고 묻지만 이제 혜연 씨는 이제 버뜩 정신이 들죠. 다시 현실로 와야 되니까 벌써 밤이 됐네. 그리고 이제 현규 씨가 보입니다. 현규 어, 씨를 앞에 두고 이제 규민 씨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을 하죠. 어젯밤에 이제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다. 그냥 네가 말했던 것처럼 그냥 속 시원하게 차라리 더 내가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혜은이 마음이 훨씬 더 편했을까? 그러면 우리 관계가 더 좋았을까? 혜은 씨는 당연하지.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규민 씨는 우리 관계가 더 좋았을까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의 의미는 아니죠. 어. 근데 그랬다면 혜은 씨는 다시 만나는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당연하지와 규민 씨의 질문은 약간 그런 갭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규민 씨는 내가 그렇게 너를 편하게 대하고, 그럼으로써 예를 들어서 태이나 지현 씨의 사이처럼 그렇게 좀 편하고 쿨한 사이로 뭐 서로가 누군가와 만나는 걸 응원해 줄수 있는 내가 너와 이제 형규 사이를 응원을 표시할 수 있고 이제 너도 나를 좀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그렇게 좋은 사이가 될수 있었을까? 라는 게 이제 규민 씨의 생각이었을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까지 상처 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제 다시 만나는 것까지는 아닌 그냥 그런 정도를 물어본 것 같은데 혜연 씨는 이제 네가 나한테 잘했다면 난 너를 선택했을 거야라는. 그것에 당연하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데 이런 말도 이제 규민 씨가 미안했어라는 말과 이어지면서 실은 그렇게 내가 너한테 했던 것처럼 기억해줘. 나에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걸 알아줘. 그러니까 마음 편히 형규에게 가라는 의미겠죠. N씨는 넌 그냥 아예 곁을 내주지 않았다. 다가가지 못하겠다. 규민 씨가 내가 똑같이 노력하고 가까워지면 내가 뭔가 다 잡고 흔드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너한테도 그렇고 예의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내가 개입해서 너의 마음을 바꾸고 싶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규민 씨는 상황이나 상대의 마음에 내가 어떤 개입을 해서 영향을 미치고 싶지 않다는 게 규민 씨의 생각인데 이제현 씨는 이제 우리가 제일 모래 만났고 우리가 제일 깊은 관계였는데 그냥 우리가 제일 견고하지 않을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난 계속해서 그리움이나 이런 미련이 큰 사람이었는데 나만 너 보고 있더라. 음. 그러니까 이제 내가 혼자라는 느낌이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더 상대에게 매달리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좀 알아줬어야 된다. 그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길 바랬다. 근데 이제 규민씨는 그걸 알면서도 그걸 통해서 이런 상황에 변화를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니까. 음. 그래서 되게 쓸쓸했다. 그래서 규민씨가 이제 다행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 할수 있어가지고 다행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얘기 할수 있게 된 이유가 뭐예요? 혜은씨가 형규한테 가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혜은씨가 마지막까지 규민씨밖에 없다라고 했으면 지금 규민씨가 이렇게 말못 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규민씨는 혜은씨의 지금 현 시점에서 혜은씨와 다시 만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혜은 씨가 별로여서가 아니라 지금의 나는 혜은을 만났을 때 지속적인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상대를 위해서지. 지금 달라진 서로를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행복하다고 하고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가까이 갈 거야 그랬다. 이거는 네가 좀더덜 힘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다시 이별하는 이런 과정에서 네가 조금 덜 아팠으면 좋았었겠다라는 을 말이고 혜은 씨는 그랬으면 나는 너한테 더 용기 냈을 텐데 잖아요. 근데 실은 규민 씨는 그렇기 때문에 다가갈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용기를 내버리니까 규민 씨는 이제 그만 울으라고 하고 넌 내가 이렇게 울때 위로도 한 번도 안 해줬잖아라는 음 근데 여기에서의 마음은 이제 현규 씨한테 가야 되는 마음이니까 지금 혜은 씨 마음에도 두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규민 씨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현규 씨에게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실은 네가 위로도 한 번도 안 해줬잖아. 이제 이 그런 말들이 한편으로는 규민 씨가 그냥 차가운 사람이고 나에게 잘 대해주지 않았어야 내가 형규한테 홀가분하게 가는 마음도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런 상처가 계속 남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그래, 규민이 좋은 사람이었지. 형규? 난 그때 형규를 선택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해소가 되는 과정인데. 근데 저렇게 뭐랄까, 지금 규민을 넌 위로도 한 번도 안 해줬잖아. 이 말은 이제 형규한테 가려는 마음 입장에서 규민에게 남고 싶다는 마음에게 하는 말이지. 규민 씨는 이제 울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물이 나는 거야. 마음 속 안에서 이제 마음들이 싸우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너한테 위로받는 것도 꿈 같다라고. 이 시간도 고맙다. 너랑 같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규민 씨가 너 선택 존중하고 싶어서 계속 거리를 뒀다. 그게 아까 말했던 계속 같은 얘기죠. 망치고 싶지 않았다. 내가 개입해서 상대의 마음을 바꾸고 싶지 않은. 그래서 운거 이제, 이제 티안 나는데. 이러면서. 그리고 현규 씨에게 전화 가옵니다 어, 혜윤 씨의 표정이 확 밝아지죠. 전화를 끊고, 네가나 형규한테 보내는 건 상관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근데, 규민 씨가 이제 말만 그렇게 했지. 항상 편하진 않았다. 그리고 이제 내리, 선택할 거면 내리라는 문자가 오고, 혜연 씨가 이제 내릴 차례가 됐습니다. 우리가 어제 딱 잠깐만 좋았지. 그 전까지는 되게 많이 어긋났잖아. 응. 지금에서야 네 마음을 안 거고, 내가 받은 상처들이 형규한테 되게 많이 위로를 받았어. 타이밍도 중요한 것 같아. 실은 근데, 이 말은 이제 규민 씨에게 남고 싶은 자기 마음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어, 그리고 실은 이건 타이밍이 어긋난 결과랑은 조금 다르죠. 물론 좀두 사람한테 좀 다른 타이밍이 주어졌다면, 다른 상황이 주어졌다면, 얼마든지 제외도 가능하지만, 그게 이제 규민 씨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니까. 이건 실은 타이밍도 있지만, 규민 씨의 의지도 있다.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규민 씨는 이제 이해한다고 합니다. 계속 상처받게 해서 미안하다. 라고 마지막까지 풀어주고, 혜연 씨는 나쁘다. 네가 제일 나쁜 사람이야. 왜냐면, 규민 씨는 자기 기억 속에 좋은 사람으로 남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별이 쉽거든요? 새로운 사람 만나기가 쉬워. 그런데, 내 자존감은 떨어지지. 아, 내가 그딴 인간인을 보고 사귀었나? 아, 왜 이렇게 나는 나쁜 사람만 만나지? 근데, 그러거는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이거든, 장기적으로는. 이제, 피폐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는, 규민 씨를, 규민 씨와의 시간을 떠올렸을 때, 참 좋고 행복하고 따뜻한 감정이 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끝났어도 음, 되게 좋은 사람이었고 그런 멋진 면이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났었구나 라는 게 나의 가치도 올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너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다 존중하잖아 그치? 라고 나도 그렇고 형규 많이 기다리니까 이제 갈게 그리고 잘가 이게 이제 마지막 말인데 너도 잘 가하지만 또잘 가지 마라고 합니다. 혜연 씨 마음속에 이제 두 가지 마음이 있죠. 어, 사람은 마음속에 마음 안에 여러 가지가 있지.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지. 그 마음들을 어떻게 잘 아우르고 통합시켜서 가느냐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길이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현규 씨에게 어, 혜연 씨는 내려서 최종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관해서 이제 규민 씨가 해줄 때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다. 마음이 아프긴 한데 그래도 잘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 혜연이가 사실 제일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규민 씨는 자리를 떠납니다. 여기에 유효관에서 마지막 인터뷰에서 어떤 식으로든 혜은이가 그냥 진짜 행복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질투나라고 표현하고 얘기할 시간 한두 번만 가지면 됐을 텐데 그런 게 사실 후회가 되기도 한다. 근데 저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할 때도 우리가 아예 굶으면 굶었지 뭐 식사량을 뭐60% 줄인 상태로 버티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얘기를 하냐 싶죠. <laughs> 그러니까 어떤 마음도 내가 그냥 아예 표현 안 해야지 생각하고 표현을 안 하면 그걸 지키기가 차라리 쉬워. 근데 뭐 적당히 말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이 사람에게 어떤 기대감을 심어 주지 않으면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내가 질투도 표현하고 나의 마음이 있다는 것도 표현하면서 그렇지만 우리의 관계가 이제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선을 지키는 그거는 실은 어려워. 그거는 규민 씨가 훨씬 더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성숙해져야 가능한 일일 거예요. 그게 가능한 30대가 있을까? <laughs> 아니, 모르지. 뭐 40대라고 가능한 것도 아닌데. 어,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후회가 되죠. 그러니까, 더 최선이 있었을지도 모르지. 음, 근데, 규민 씨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당연히, 혜은 씨도 최선을 다했고, 혜은 씨가 원하는 바에 대해서. 둘다 그거 이상의 최선은 있었겠죠. 더 이상적인 무언가는 있었겠지. 근데, 이제, 그걸 선택하기에는 두 사람은 아직 더 경험을 해야 되는 시점이죠. 인상에 있어서. 그냥 얘기할 걸, 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전을 추억하는데, 이제 X가 있었으면, 이제 생일을 축하해줬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 이제 주점에서 데이트를 하죠. 여기 어디야? 왠지 나도 이렇게 낯이 익은 것 같지? 여기에서 이제 혜연과 경험했던 첫 번째 설렘을 경험하고, 정작 혜연 씨를 다시 만났을 때는 이제 잘 되지 않았죠. 오히려 피했지. 피하는데 집중했죠. 그래서 최대한 신경을 안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억누르려고 했죠. 그게 이제 후회가 남았다라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을 너무 억누르면 실은 후회가 남죠. 어, 근데 그 마음을 억누르는 게 내가 타당한 이유가 있고 나의 노력이다, 나의 의지다 이러면 그냥 막 외면하고 억압한 거에 비해서는 이제 훨씬 더더 더 성숙한 무언가의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될수 있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는데 제일 많이 상처를 주고 제일 많이 아프겠구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든다. 음. 내가 스스로 되게 오만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감정 조절을 잘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감정 표현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은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저 사람은 여전히 예전의 그 모습이네. 나는 이렇게나 성숙해진 사람인데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오만했다는 걸 아는 것도 또한 걸음 나가는 거니까. 근데 이게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왔는데 근데 막상 직면한 거죠. 근데 이거는 성숙한 사람이 이라고 봐요. 어, 규민 씨가 많이 성숙하고 컨트롤을 하려고 애를 쓰고 컨트롤 해 왔고. 근데 이제 그런 마음속에 있는 그런 그리움이나 미련을 어떻게 없애? 그걸 없애는 게 컨트롤은 아니거든요. 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직면하니까 이제 힘들고 그리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계속 가득했는데 결과적으로 상처를 더준 꼴이 됐고, 원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오만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과거로 돌아가서 규민 씨가 다른 선택을 한다고 해서 그게 더 나았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 다른 선택이 되게 그 중간에, 좀 뭐랄까, 중용을 잘 지키는, 정도를 잘 지키는 그 시점에 최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차라리 어떤 양자택일이라면 지금 선택이 규민 씨에게는 맞는 선택이 아니었을까? 규민 씨 나름의 최선의 선택이었고 최선의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혜연이를 자꾸 나무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옛날에 우리에게서 헤어나지 못했던 사람은 나였다. 그러니까 이 말도 옛날에 우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건혜연이었다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거리를 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진짜 좀 혼내고 싶은 마음, 또 우리 안쓰러우니까 또 다독이고 싶은.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지금 규민이가 아빠 같은 태도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오히려 내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고, 현재에 충실하지 못한 것 같았고, 그리고 나야말로 예전에 그 혜은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 음, 이제 그런 마음들이 여전했구나. 나야말로 오히려 그런 투명한 혜은이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게 많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진짜 많이 후회된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진짜 더 많이 표현하고 더 많이 얘기해주고 싶다 어떤 감정이 어떤 기분인지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싶다 또한 단계 배운 거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혜연씨의 못다한 이야기 하면서 이제 목걸이 얘기가 나옵니다 항상 지냈던 이런 목걸이 규민씨가 선물한 목걸이죠 한 번도 안뺄 거야 <laughs> 라고 했던 저 목걸이가 그리고 최종 선택일 서로에게 문자를 보냈죠 혜연씨는 현규씨에게 보내고 현규씨는 혜연 혜연씨에게 보내면서 두 사람은 이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확인을 하고, 규민 씨를 보는 게또 편해지니까, 규민 씨는 규민 씨대로 또 편하게 자기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그러면서 또 혜연 씨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렇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규민 씨랑 편해져서 너무 좋았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의 불은 이제 완전히 꺼지는 결과로, 마무리가 되었죠. 인생이라는 건참 어떤 결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게 인생이죠. 근데 그래도 자기의 선택, 내가 선택을 믿고 내가 선택이 뭐좀 결과가 안 좋았어도 거기에서 아 나는 못났어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선택한 게 틀렸던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걸좀더 보완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았을까? 다음에는 이렇게 잘해야지. 이런 쪽으로 생각하려 한다면 항상 우리는 발전이 있겠죠. 이두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이 환승연의 투는다 주인공들이잖아요. 하나하나 다 애정이 가는 분들이고. 근데 가장 다양한 감정선을 보여주고 버라이어티한 모습들을 보여준 것 같아요.많은 부분도 공감이 됐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두분 때문에 실은 환승 연애 (2의) 분석을 시작했었죠. 어, 음 그렇습니다. 굉장히, 또떠나보내니까 너무너무 아쉽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편을, 물론 이 다음에 이제 형규, 해운 편도 아직 남아있지만, 이걸 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laughs> 이걸 하면 이제, 진짜 이분들을 이제 떠나보내야 되니까. 이심리대 LBC 특성상, 이분들의 이 끝난 이후에 사생활까지 추적하면서 뭘하지는 않거든. <laughs>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프로 안에서의 우리가 이제 할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건 이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할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고 이런 이야기들을 또 솔직하게 보여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어, 혹시라도 다른 또 프로에서 볼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좋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하지만 <laughs> 그것도 모르는 일이죠. 쨌깐 저는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